아저씨, 조금만 갈래요. 짧지만 짜릿한 도도한 고슴도치군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다녀오셨어? 산에서 내려온 양승남씨, 채취한 버섯들을 자랑하는데 공배령 2년차 부부에겐 이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하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나뭇잎을 열심히 따는 남편. 두축나무 껍질하고 이파리로 해서 차를 끓여 먹으면은 관절에 좋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가로수로 심었습니다. 버섯과 두축나무로 우려낸 건강차가 완성되고 우리 집에 놀이터? 우리 놀이터. 여기서 살면서 아내는 사다리를 탈 만큼 건강해졌다. 네, 좋은 곳이 있습니다. 옥상에 뭐가 있나요? 한번 올라와 보세요. 영화 건축학개론 옥상 잔디의 원조가 바로 이곳이란다. 널찍하게 펼쳐진 잔디들. 오매불망 아내밖에 모르는 남편. 평생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첫사랑이세요 혹시? 그런 셈이죠? 셈이 어딨어. 부부는 오붓한 티타임을 가진다. 건강을 위해서 건배? 좋네. 류마티스 관절염 썩 없어져라.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첫째는 이곳에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아름다운 공간, 즉 집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두 부부의 땀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아내의 시선을, 아내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지어나간 집. 집을 통해 부부는 사랑도 새롭게 만들어갔다. 공배령 로맨스는 오늘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간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행복한 귀농 생활을 전하는 신농부가 오늘은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읍시 정읍면에서 고구마 농사를 3년차 짓고 있는 허덕수입니다. 저희 아내는 여장부 같은 여자이지만은 마음만은 진실한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 동안 사고만 친 우리 신랑입니다. 올해는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고구마 화이팅! 금보다 더 귀하다는 이 집 고구마 맛 한번 보실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부부의 사랑밭에선 보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사랑의 창 고구마 주렁주렁. 고구마 이렇게 많이 열렸대요? 열릴 때 이렇게 많이 열려요. 식구가 많잖아요. 근데 가뭄이라 크지는 않고 적당한 크기로. 보기에도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땅이 좋네. 땅이 엄청 좋아. 땅이 참 좋아요. 땅이 건강해야 맛있는 고구마가 자란다고 하는데요. 진 아줌마 닮은 고구마. 그러시다. 예. 이런 거는 우리 저 만화님 닮고 이런 거는 저 닮은 것 같아. 아니 나 참말로 날씬한 거 닮았잖아요. 이런 우리 만화님. 그리고 이거는 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몰라요, 맨날 그래요.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통통하니 이뻐요. 너무 그냥 고구마의 매력에 빠졌어요. 그 아내는 고구마를 더 사랑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고구마가 더 소중히 느껴지고 많은 애착을 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집 고구마가 예쁘게 자라는 가장 큰 비결이 하나 있답니다. 좋은 사람? 네. 아이씨가 좋은 약이죠. 어? 눈 사람 잘 생기고 아이씨가 눈썹 살짝이하고 이쁘죠. 아저씨, 눈웃음 실게 침성 이쁘죠. 엄마, 되게 어른들이 좋아하세요. 그래도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멋쟁이였어요. 어디 외출하면은